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요, 바로 주중월의 다이어리라는 게임이고요. 추천을 받았습니다, 무려.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가 없어진 것 같은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따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편부터 해볼게요. 이거 근데 뭐 확대는 안 되나? 뚜뚜루뚜루뚜루뚜뚜. 노래 뭐야, 이거? 뚜뚜루뚜루뚜루뚜뚜. 확대는 안 되나 본데요? 전체 화면으로 여기. 됐다. 시작해볼까요? 주주걸, 튀는 걸, 백장미. 안녕, 나는 튀는 걸이야. 난 당당한 게 좋아. 내 이상형의 여자는 도발적이면서 도시적이고 섹시한 자유분방한 사람이 좋단다? 근데 너 여자 아니야? 여자를 왜 이상형으로 삼아? 이상향 아니야?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일단은 화면 잡고, 너의 약간, 워너비? 응. 예쁜 걸 백승이. 안녕, 난 예쁜 걸이야. 난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란다? 내 취미는 조용히 집에서 앉아서 십자수 하는 거야. 눈 눌렀는데 바로 넘어가는 거 봐. 스포티걸 신나리. 안녕, 난 스포티걸이야. 난 운동을 참 좋아해. 나중에 커서 체육 선생님이나 만능 스포츠 우먼이 되고 싶어. 깜찍거한 사람. 안녕, 난 주주걸의 막내 깜찍한 걸이야. 내 성격은 깜찍하고 발랄한 명랑 소녀란다. 주주걸 다이어리 송이의 일기 시작. 안녕, 난 장미 언니의 쌍둥이 동생 백송이야. 오늘부터 방학이라 우린 설레는 가슴으로 집으로 왔어. 엔터키도 안 먹고 스페이스바도 안 먹네요. 마우스. 장면이 이제 방학인데 뭐할 거야? 글쎄, 잠이나 실컷 잘래. 근데 집에 왔더니 엄마 아빠가 없어졌지 뭐야. 안 계시네. 어디 가셨나? 사랑하는 우리 딸들 반가 반가. 아빠는 엄마랑 온천 여행 갔다. 온도 차이 뭔데? 여기서 반가 반가 이랬다 갑자기 갔다. 마침 너희들 방학이라길래 한달 코스로. 방학인데 왜 여행을 가죠? 방학이면은 도망간 거 아니야? 아 참, 나래랑 사랑이 부모님도 같이 가니까 근데 진짜 잘 놀고 있어야 돼. 언제나 몸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줘. 이거겠죠? 글쎄, 우리만 놔두고 온천 여행 가신 거야. 어휴. 나래랑 사랑이 부모님도 같이 가셨대. 가셨대. 어머, 나래랑 사랑이 부모님도? 버림받은 물음표. 나래랑 사랑이랑 장미 언니나. 이렇게 넷은 우리 집에 모여 놀러 갈 계획을 세웠어. 우리 버리고 놀러 갔겠다. 우리도 놀러 가자. 근데 이거 되게 복주머니 막 되게 옛날 느낌. 고풍스럽게도 옷 입었네. 그래 가자. 웃음 웃음. 근데 어디로 가지? 여름엔 역시 산이지. 뭘 고민해. 땀 냄새 나기 웬 산? 당연히 바다지. 어디로 갈까? 여름에 생각을 해보면 나무가 많아서 산도 시원해요. 근데 땡볕이면 너무 덥고 나무가 안 가려주면 그리고 벌레가 생기죠. 제일 중요한 거. 산 싫어요. 바다도 별론데 산이 더 싫어. 바다로 갑시다. 장미 언니가 우기는 바람에 우린 바다로 가기로 결정했어. 사실은 어디든 좋은데 말이야. 웃음 웃음. 아, 넓고 파란 바다가 보이는 것만 같아. 같아. 그렇게 설레었던 것도 잠시. 언니 화분 새로 샀구나. 이쁘다. 에이, 꽃 같은 거 사서 뭐 하니? 금방 죽는데. 너처럼 운동만 좋아하는 애가 뭐 하겠니? 뭐야? 으악! 응? 와우. 뭐야?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응? 어떤 남자가 맛있어 기절했어. 내가 뭐 살아? 우선 어떻게든 해야 할 텐데. 병원에 내려가야지. 근데 이전 때 다시 가기는 뭐예요? 아, 이거구나. 아니 이번엔 왜 다시 지가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죠? 걔가 달라진 거야? 나 너무 빨리 지나가서 뭔지 몰라. 다시 해봐. 바다로 가봐. 똑같은데? 아까는 산에 잘못 눌렀나 본데? 근데 이거 일부러 떨어뜨린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깨로 밀고? 정신줄까지 때려볼까요? 남자는 화분을 머리에 맞고 정신을 잃은 모양이야. 근데 나니까 막 때리기 시작했어. 아, 머리야, 날 때린 게 누구야? 나인데요? 나인데요? 갑자기 일본어 같은데.
뭐야, 여자야? 여자. 무슨 여자들이 너 뚜껑만에 뭐야 뭐 이런 게 있어? 뭐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되게 멍청해 보인다 얼굴. 야, 얼른 뚜껑 넘어가지 마. 나리야, 소뚜껑 내려. 소뚜껑 이러네. 얘랑 사이가 안 좋은가 본데. 누가 소뚜껑이야? 머리에 맞아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그 남자래. 우린 병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왔어. 근데 옷, 이거 옷이란다. 이거 집 봐봐요. 되게 미미하우스 같지 않아요? 인형의 집. 병원에선 연락 아직 없, 연락 없지 아직? 연락 줬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올 거야. 그 자식 맘에 안 들어. 반말 막 하고. 그래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니? 아, 이게 뭐람. 봐, 첫날이 엉망이 됐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 다시 전화해볼까, 언니? 어쩌지? 그냥 기다려봐. 우리 집에서 기다리긴 했어. 전화가 올까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속상해. 지금 어디 못 가면 속상해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무리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이거 고데기야? 왜 이렇게 길어? 전화기죠, 이거? 여보세요? 네, 네? 완전 옛날 전화기다. 어디야? 병원 아니야? 병원이긴 한데 그 사람 아까 그 사람이야. 기억상실증. 이름을 몰라도 그렇지 이렇게 부르면 안 되지 않을까 얘들아? 뭐야 또 뭐라 그러는데 왜 신경질이야? 전화는 그 기억상실증한테도 온 거였는데 사람 이름을 기억상실증이라고 부르면 어떡해. 아까 대상신이 아니었다면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착해. 자기가 맞았는데 미안하대. 아니 말을 좀 이상 안 좋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새 배가 고프다면서 볶음밥이 먹고 싶다는 거야. 나리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네가 화를 왜 내? 내 만들어줄 수도 있지. 어쩔 거야? 어떻해? 어떻해? 사실 나 볶음밥은 잘하는데. 볶음밥은 뭔데? 성당 가. 아니 나 절에 가 절에. 뭘 어떻게? 어떻해? 그걸 우리가 왜 만들어? 일단 만들어 가보자. 어머니 따지면 그 사람의 친구는 우리 쪽이 먼저니까. 그니까. 볶음밥 만들기로. 뚜뚜뚜.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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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순서대로 재료를 넣어야지. 맛있는 볶음밥이 된다구. 재료를 넣는 순서를 잘 기억해서 넣어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맛없는 음식이 될지도 모른다구. 일단 맛없는 재료밖에 없는데 왜 맛없는 요리가 될지 모른다 그래. 순서를 잘 기억해? 순서는 없는데? 이거대로 넣으면 돼 그냥? 밥을 많이 먹어야 튼튼해진다고? 간식은 조금, 밥은 많이. 알았지 친구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쪄요. 재료 넣는 순서를 잘 기억해서 넣어야 똑같네요. 소금 넣어. 양념을 적당히 넣어야 맛있는 볶음밥 만들 수 있어. 와우. 계속 볶아? 방금. 계란은 맛있고 연소도 많죠. 우리 친구들 잘 챙겨 먹어야 음식도 좀 화나지. 1초 볶음 짜증나는데 이제 슬슬 빠바빠빠빠바바빠바빠빠바바빠바빠빠바바 1초 볶음이나 좀 짱나요. 머리 정신 산만해. 피망은 맛도 있고 색도 이뻐서 볶음밥을 더 맛있게 보이게 할 거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햄. 하지만 편식은 괴물이라구. 골프리. 식물성 깨끗 식용유. 전화와서 끊을게요. 전화 무시할게요. 볶음밥이 맛이 없게 되었어요. 다시 해야겠는데요? 다시 해요. 다시 하기 버튼이 없는데요? 병원으로. 결국 우린 볶음밥을 만들어서 병원으로 갔어. 맛있어요, 볶음밥? 응, 잘 먹었다. 아직 아무도 또 기억이 안 나? 응, 그래서 말이야. 내가 여기서 쭉 생각해봤는데. 그 남자 우리 또래였는데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만 우리 집에 신세를 지겠대. 집안일을 돕겠다나? 아우, 우린 또 고민에 빠졌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 가정부? 난 맘에 안 들어. 절대 반대. 뭐 난 괜찮은데? 귀엽게 생겼잖아. 얼빤데? 어쩐다. 안 돼. 역시 그럴 순 없어. 뭐야? 끝이야? 이런. 마지막 선택지 잘못 골랐나 본데? 그러면은 넘겨놓고 한번 딴 것도 해보자. 산으로 해볼까요 이번에? 우린 결국 산으로 가기로 했어. 맑은 공기, 풀냄새가 벌써 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만. 하지만 내 비키비스 형복은 올 여름에 바다 가려고 큰맘 먹고 산 거란 말이야. 그럼 믿고 가지 그리니 계곡에서 입게. 까르르. 신나리 너. 웃! 이건 진짜 일부러 민 건데. 지나던 남자가 그만 화분에 맞고 말았어. 어휴 그러게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장미 언니. 누가 맞았나 봐. 어떻게 해. 내 잘못 아니야. 장미가 먼저 시작했다 뭐. 네가 민 거잖아. 정말이지. 일을 어쩌면 좋지? 병원에 내려가봐.
아, 일단 지나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도 있네. 해볼까요? 남자들 화분에 머리 막고 정신은 이런 모양이야. 우린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 왜 아저씨한테 도움을 청해? 무슨 일입니까? 머리를 부딪힌 모양이군. 병원에 내려가. 그래, 아저씨가 그 남자 저번에 데려가는데 남자가 정신이 들었어. 뭐야, 여기 어디지?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캬악! 이봐요, 무슨 짓이에요? 장미야, 괜찮아? 나이는 우리 또래 같은데 막 화를 냈어. 거기다 화분에 머리 말아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결국 아저씨가 병원을 데려갔고, 니네가 병원을 데려가야지. 우린 병원에 연락처를 주고 기다렸는데. 똑같대요. 밤에 막 하고. 병원에 전화해볼까? 기다려봐. 똑같네요. 볶음밥. 다시 만들어. 뜨뜨뜨뜨. 아, 처음에 알려주는구나. 순서를. 근데 못 봤죠, 제대로? 그냥 해. 그냥 막 넣어. 몰라. 야채부터 볶고, 햄 넣고, 계란 넣고 하면 되겠지. 따라, 따따따따라. 맛이 없게 되었는데요? 다시 해야겠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 절대 반대. 우리가 돌봐주자. 일단 우리가 돌봐주자. 우리 잘못이잖아. 똑같은데? 두 번째에서 만나요. 두 번째로 바로 가볼까요? 전치하면 나가기. 3탄이야? 2탄부터. 튀는 걸 백장미. 안녕? 난 튀는 걸이야. 난 당당한 게 좋아. 근데 이상형의 여자는 도발적이면서 도시적이고 섹시한 차에 뭔가한 사람이 좋단다. 동일 인물 맞아요? 여기 눈이 너무 큰데, 똑같이 크긴 한데, 턱고 좀 깎았나 본데. 예쁜 걸 배송이. 안녕? 난 예쁜 걸이야. 난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란다. 내 취미는 조용히 집에서 앉아서 십자수 하는 거야. 여기 가방 튀어나왔죠? 여기도 가방이 튀어나왔어. 고쟁이 쓸데없이 잘 돼 있는데. 스포티걸 신나리. 안녕? 난 스포티걸이야. 난 운동을 참 좋아해. 나중에 커서 체육선생님이나 맞는 스포츠맨 되고 싶어. 깜찍거리는 사람. 안녕? 난 주주거리 막내. 깜찍한 걸이야. 내 성격은 깜찍하고 발랄한 명란소녀란다. 주주걸. 다이어리 2탄. 애인 만들기. 시작. 부모님의 여행으로 주주 친구들은 집에 남게 된다. 모두 여러 여행을 가기로 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하지만 서로 의견을 낸 상황에서 창문과 화분이 떨어지고 그 화분에 맞은 남자는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는데. 가볍게 여기, 죄송해요. 가볍게 여기 주주 친구들은 남자의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가정부를 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 이렇게 더듬어놔. 되게 표정이 멍청해졌어. 기억도 잃어버렸는데 쫓아내는 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결국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만 가정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한 거야. 니네가 모시고 살아도 모자라면 가정부로 일을 시키면 어떡해. 이렇게 가정부로 일하게 되어 무척 고마워. 열심히 해볼게. 그럼 뭐부터 할까? 청소부터 시작하도록 할게. 말도 되게 이상하게 하는데. 그림 같아, 집이. 힘들게 하면 못 견디고 나가겠지? 인성보수. 여기 청소가 안 되었잖아. 잘할 수 없어? 잘할 수 있었는데 어떡하지? 그래, 음식을 만들어서 잘 보여야겠어. 바로 그거야. 불쌍해. 자기가 피해자인데 음식을 막 만들어. 자, 완성. 모두 와서 맛 좀 봐. 내 특기가 요리거든. 필요한 것만 있으면 말해줘. 뭐든지 만들어줄게. 사람이 바보가 됐는데 그냥. 와, 대단해요. 정말 근사해 보이는걸? 배고픈 듯이 알겠다. 치, 이 정도야. 응, 그래도 제법 하는데. 이 시간에 누구지? 누구세요? 편지 왔어. 파티 초대권. 파티에 초대합니다. 단 파트너가 없으면 참석할 수 없습니다. 파티 추진위원회. 파츄위 있는데 쟤 어딘데? 파츄에? 근데 이게 글씨체가 되게 공포 게임 느낌 아니에요? 공포 초대장이야? 왜 이렇게 글씨체가 이상해? 와, 파티 초대권이군. 그런데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고? 어쩌지?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주위 아는 사람은 저 친구뿐인데. 그냥 이 친구랑 같이 가는 건 어때? 우선 길거리에서 나가서 구해보는 건 어때? 밖에 나가서 파트너를 어떻게 구해올 건데? 저기요, 제가 마음에 드는데 저랑 같이 파티에 가보지 않으시려나요? 이럴라고? 가정부로 일하는 친구가 같이 간다. 가줄까 얘가? 밖에 나가서 한번 구해보는 게 더 웃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구해보자. 나오긴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없네. 저기 잠깐, 저기 누구 온다. 아까 그 아저씨 아니야? 그때 그? 안녕하세요, 저희가 파티에 가려고 하는데 파트너 줄 수 있나요? 근데 얘는 아저씨인데?
미안하지만 전 약속이 있어서 그만 가볼게요. 응, 까였어. 에 뭐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아이고 창피해라.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가정부를 여는 친구랑 같이 가야지. 답정 넌데? 어쩔 수 없다. 이 친구랑 같이 가야지. 어? 그런데 누구랑 같이 가지? 그럼 우리들 중에 제일 옷 잘 입는 사람이 같이 가는 건 어때? 그래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함께 주주가 파티 가볼까요? 주주가 초대권 선택해주세요. 그 기억상실증이라고 불리는 애랑 간대매. 근데 누구랑 가지 이래서 뭔 소리야 했는데 얘네 말하는 거군요. 얘네 선택. 사티의 초대 단 파트너 없으면 참석할 수 없습니다. 나리가 제일 인성 빠는데 나리로 해볼까? 그게 웃길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골라 클릭해주세요. 게임 시작. 뭐 이거 어떻게 하라고? 누르라고? 와우 엘레강스하네요. 와우 와우 이건 캔디 아니야? 들장미 소녀 캔디인가? 평범한. 아 이거 논지쪽 모자야 이거. 아이돌 스타일? 뭐 이게 이거밖에 없어? 되게 좀 부담스럽게 나가보자. 털부츠 뭔데 이거? 신발 뭔데 이거? 이거 가지 오이야? 오이 가지야? 니삭스. 이게 제일 무난하긴 한데 이거나 운동화 이걸로 하자. 강하다 진짜. 와우 와우 지팡이야 이거? 그 뭐야 사탕 지팡이? 여기 뭐가 쓰는 거야? 주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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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와우 나비치마 뭘로 할까? 얘 끝이야? 광하게 입고 나가봅시다. 이건 세트겠죠? 이건 언제적 패션이야. 와 진짜 이거는 와 파란 곰돌이가 귀엽긴 한데 이 요거랑 진짜 안 맞는 거 봐요. 와 이거 진짜 최악이다 이거. 잠옷? 이거 진짜 과한데요? 이거랑 세트겠죠? 세트로 입으니까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해볼게요. 경합하기. 어때? 이 정도면 이쁘지? 여기 분신술이 갑자기 생겨. 이게 대머리 뭔데? 아니야 내가 더 이뻐. 흥 과연 그럴까? 똑같은 치마 입었는데? 미안하지만 우승은 나야. 그럼 경합 결과 알아볼까요? 결과 보기부터 눌러주세요. 아주 이뻐요. 경합에서 이겼어요. 이게 이긴 거야? 여기 중에서는 제일 예뻐 보이긴 한데요. 모르겠네요. 이 기준을. 우리도 꼭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가도록 하자. 주주 다이어리. 세 번째에서 만나요. 얘 끝이에요? 다른 애 해볼까요? 궁금하니까. 뿅뿅뿅. 쭈쭈쭈쭈쭈. 시작. 이번에는 길거리 말고 얘랑 가본다 해보자. 사람이 바보가 됐어. 파추위. 파티 추진위원회 대체 뭐하는 데죠? 노래 왜 이래? 미용 외계인 오는 약간 그런 부분. 가정부를 일하는 친구와 같이 간다. 어쩔 수 없다. 이 친구랑 같이 가야지. 어? 그런데 누구랑 같이 가지? 똑같네요. 얘로 해볼까? 솔직히 제가 그나마 괜찮게 생겼는데. 옷은 똑같은 거야? 이런 별 의미가 없는데요? 이상하게 입히고 나가보자. 진짜 이상하다. 이거 뭐야 이거. 여우 목도리야? 오이가지 이렇게 입고 나가봐. 이게 진짜 제일 이상한 것 같다. 그 앞에 글쎄 내가 있는 건 안 될걸. 과연 그럴까? 그래서 말고 빨리 결과를 보자고. 얘 또 머리 똑같은데? 겹치는 게 많은 거겠죠? 결과 보기. 경합에서 졌네요. 다른 친구들이 더 이뻐요. 무슨 기준인데? 내 눈에 얘가 제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실패한 거야? 실패했어. 어이없네. 이 머리 그대로 가봐. 게임 시작. 이대로 나가. 안 되네. 벗고 나갈 순 없나? 했는데 안 되네요. 딸기 바지 이거 진짜 최악인 거 한번 골라보지. 이거 진짜 이상해 이거. 이거 되게 이상해 패션. 와우. 와우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는걸? 이거 진짜 최악이다. 또 뭐 어딨어? 아 신발. 신발은 오이가지.
진짜 제일 이상한 것 같아, 오이가 지금. 가자. 아니야, 내가 더 이뻐. 과연 그럴까? 미안하지만 우승은 나야. 또 겹치죠, 머리? 아주 이뻐요. 경합에서 이겼어요. 기준이 대체 뭘까요? 끝? 똑같네요, 머리도. 근데 애들이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머리 스타일 바꾸고 하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 머리 색, 눈 색깔 바뀌나? 그게 궁금한데 갑자기. 마지막으로 아내분 한번 해보고 끝내자. 고양이도 있었네. 몰랐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힘들게 하면 나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나리 인성. 이 정도야. 제법 하는데. 공포게임 연출. 아내분 애가 얘죠? 막내 깜찍한 거린가? 머리 이대로 나갈 순 없나? 아, 잘못 눌렀다. 모두 벗기. 아, 이거 되게 이상한 것 같아. 대충 이렇게 나가봐, 세트로. 머리 이대로 갈 수 있네요. 근데 얼굴 달라지는구나? 안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결과보기. 좋네요. 단층물 더 이뻐요. 여기 지금 아이라인 있는 거 그려져 있죠? 얘 분홍 눈이죠? 그러네, 달라지네. 머리를 안 하면 자꾸 지는 건가? 이뻐요. 경합에서 이겼어요. 머리랑 관련 없나 봐요. 그냥 랜덤인데, 지만대로인데, 아까랑 패션 똑같은데? 일단 여기서 끝. 마지막 3편. 해봅시다. 주주거래 다이어리. 송이의 일기 말고. 주주거래 다이어리. 3번. 파티장에서 생긴 일. 안녕, 난 튀는 걸이야. 난 당당하게 좋아. 내 이상형의 여자는 도발적이면서 도시적이고 섹시한 자유분방한 사람이 좋단다. 근데 단다 이런 거는 상자나 윗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야? 되게 기분 나쁜데? 안녕, 난 예쁜 걸이야. 난 좀 내성적인 성격이 란다. 얘도 란다고 어려. 내 취미는 조용히 십자, 앉아서 십자수 하는 거야. 안녕, 난 스포티 걸이야. 난 운동을 참 좋아해. 나중에 커서 수 선생님이나 만난 스포츠맨 되고 싶어. 안녕, 난 주식거래 막내 깜찍한 걸이야. 내 성격은 깜찍하고 발랄한 명란선이란다. 주주걸, 파티장에서 생긴 일. 가정부로 들어오게 된 남자는 주주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 대접한다. 파티초장에 조직하면서 파트너를 생각하는데 하나도 없이 가정부와 같이 살기로 한다. 뽐내의 경험을 버리고 드디어 파티장에 가는데. 같이 가 산책하는 거야? 나 신나리, 나 많은 사람 있겠어? 나 백정미, 같이 가면 좋겠는데. 나한 사람 같이 가줄 거지? 나 백송이 꼭 가고 말자. 꼭 가고 싶다는 애 보내줍시다. 송이구나. 너무 이쁘다. 당연하지. 자, 파티장으로 갈까? 빙봉. 어서오세요. 재밌게 놀러가세요. 그때 아저씨는 똑같이 생겼는데 머리 색깔만 다르죠? 이렇게 그 패션이 이상해. 너 생피해. 오지마. 같이 가까이 가지마.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죠? 여긴 넘어지겠는데 여기는. 어디 한눈에 파는 거야. 내 파트면 나를 봐야지. 아, 미안. 나 너무 웃긴구만. 그럼 봐주지. 그럼 다른 쪽으로 가볼까? 어? 모두 좀 왔구나. 안녕. 파트너랑 같이 와서 좋겠다. 우리도 파트너가 필요한데. 미안하지만 우린 지금 들어갈까? 나중에 봐. 흥, 치사하게 둘만 같이 왔다 이거지? 우리 살짝 골탕 먹여볼까? 그래 볼까?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송이야. 응? 무슨 일이야? 남자 가정부가 할 말이 있다고 잠깐 2층 방을 오라던데. 그래?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암튼 친구들아 고마워. 아, 재밌겠다. 우리 너무 심한 건 아닐까? 그만 재미라는 건데 어때? 암튼 두고 보자구. 인성준. 친구라면서 왜 골탕 먹이려고 그래. 무슨 일일까? 괜히 기분이 이상한걸? 근데 쟤네 파트너 없으면 못 들어온다면서 어떻게 들어온 거야? 쟤네는 아까부터 의문이었어. 어? 아무도 없네? 하트의 보석함 뭐예요? 안녕. 둘만 있으니까 조금 떨리는데? 보는 외부 퀴즈. 여기 얘 입술색 주황색이야. 그리고 입술이 아니라 혀가 주황색인데. 기분이 이상한가? 얘는 살색이야. 아, 이빨이구나. 근데 담을 때마다 살색이 보여. 징그러워요. 왜 입안에 살이 있는 거야? 할 말이 있다면서. 응, 내가? 너야말로 내 기억에 관해서 할 말이 있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에이, 애들이 장난쳤나 보다. 그런지 어쩐지
아 그렇구나. 어쩐지 좀 이상하긴 했어. 내가 사과할게. 그럼 우리 방에서 나갈까? 안 열리죠? 어? 문이 열리지 않아. 잠그다니. 정말 침착해.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어? 근데 쪽지. 어, 쪽지는 뭐지? 열쇠. 쪽지가 어딨는데? 나 안 보이는데? 세 가지 열쇠 찾아라. 세 가지 열쇠 찾아야 방에서 나갈 수 있어요. 전대를 맞추면 열쇠를 뜨게 잘 풀어보세요. 누르라고? 사과를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아 너무 쉽지. 당연히 체리지. 라고 하면. 에이 틀렸잖아. 다시 한번 해보자고. 초콜릿 10개가 있었는데 장미가 1개, 사랑이가 3개 먹었어요. 그게 0개지. 에이 틀렸잖아. 다시 한번 해보자고. 빈칸에 들어간 말은 무엇일까요? 의사의 짝꿍은 침팔과 냄비와 국자. 어이없는데. 삐약삐약 병아리 잘하면 달구가 돼요. 계속 또 반복이야. 무한반복이야. 틀리면 시판과 분필. 칠판과 분필. 아 의사랑 칠판과 분필이 짝꿍일 수도 있지. 그럼 냄비랑 국자. 닭은 야옹하고 울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닭은 야옹하고 울어요. 선진기와 주사기 해봅시다. 옷장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열어? 이거? 쑥사슬딱 또각또각 선생님의 짝꿍을 냄비랑 국자죠? 10살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잘 좀 해보자고. 프라이 빤. 프라이 폰. 아 이건 당연히 알지. 어? 이건 10조각이지. 손가락을 자세히 보세요. 꾸불꾸불 무늬가 그려져 있죠? 그 무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당연히 동그라미죠? 프라이 폰. 계속 이거밖에 없어. 바나나를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애플이죠? 에, 똑바로 할게요. 바나나. 열어. 어두운 길 걸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건 망치지. 아니, 어두운 길은 망치가 중요하지. 높은 곳까지 무거운 이삿짐. 연필을 이용하면 되죠? 망치지. 이건 진짜 망치. 이건 진짜 망치 아니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빗자루를 이용해. 그럼 무거운 이삿짐 옮길 수 있어. 그 마녀보다 뭐 키키 마녀. 악기가 아닌 거. 프라이팬. 따따 따라따따 따라다. 누가 될 거지? 축하해. 라파를 불러주는 거야. 열었네요. 후 겨우 나왔네. 얘들아 뭐야 뭐야. 히히 미안 미안. 장난 좀 쳤어. 다시 안 그럴게. 미안해. 그나저나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고마워. 앞으로 잘 지내보도록 하자. 끝? 갑자기 커플?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얘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건데? 끝이야? 지지다 이런 세 번째 이야기. 끝.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주 가을들의 인성질을 잘 봤고요. 남자는 안타깝게 불행하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가도 제대로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 이제 백송이였나 얘가? 백송이 양양과 잘 잊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